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별 채용, 특별 채용에 대한 그런 의혹 문제가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 그리고 경찰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조사가 되고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세상이 여러분들 뭐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폼을 잡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결과가 오리무중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를 보면 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7분이나 공직선거를 부정선거로 치렀는데 뭐 채용 비리는 세 발에 피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만 했겠습니까? 뭐 그 당시 이렇게 뭐 입찰 뭐 이런 데는 또 문제는 없겠습니까?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우리 옛말처럼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참 가지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다른 신문은 일체 보도를 안 했는데 프라임 경제에서 이게 특종을 했네요. 프라임 경제에서. 이 아마 뭐 납품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찬히 기사를 읽어보니까 문제는 문제네요. 예.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자정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다시 부정 입찰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을 포함해서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 시에 유권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비인 사전투표 운용 장비 업체 선정에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조달청 나라장터의 사전투표 운용장비 제작사업 입장 공고를 집행했다. 당시 입찰에는 A사, B사, C사가 참여했는데 문제는 품질성능 평가시험에서다. 정해진 시간 내 신분증 정보를 인식하는 평가인데 이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들 거래를 해왔던 B사는 여건 한계가 선관위 담당자 타이머 기준 사출한 제한시간을 넘겼다. 그러자 B사는 예. 그 이 품질성능 평가시험 수행사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마 이 정보가 그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경쟁사에 의해서 아마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에는 이의 제기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의 제기 시 감점 대상이다. 그런데 기존에 선관위와 거래를 해오던 B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추가 실시해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감점 점수도 없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B사를 입찰 기업으로 선정했다. B사는 이번 입찰 공고 전 선관위와 계약을 유지해온 업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한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글만 보더라도 기존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기존 B사와 계약 당시 본인 확인계 인식 오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당시 본인 확인기가 신분증을 읽지 못하는 경우는 10만 명이 넘었다.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인식 오류가 2만 3천 명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지난번과 같은 업체를 선정했다.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더라도 저는 냄새를 많이 느끼겠는데 여러분도 냄새를 아마 맡을 겁니다. 부정입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사인 A사 관계자는 본인 확인기는 평균 10년 정도 사용되고 개인의 신분증 정보를 인식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입찰자 선정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럼에도 여기도 중요한 겁니다.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선정 요건이 이상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기술적 평가보다도 제안사하고 PT 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제안사하고 PT 비율이란 것은 프리젠테이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성능보다도.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안수와 PT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입찰사 선정에서 90점을 차지하는 기술평가 가운데 BMT 성능 테스트죠. 예. 성능 테스트. 예. 성능 테스트. 예. 벤치마크 테스트. 벤치마크 테스트는 30점이고 제안서라든지 그리고 그런 거는 70점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안서를 잘 만든 그런 업체들을 밀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선관위 담당자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다. 뭐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다운 감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조직은 감사가 없으면 썩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꼭 선관위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선관위를 위해서라도 정기감사 같은 것이 외부에서 내부감사가 아니고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이 문제 이야기하면서 선관위 뭐 핵심 문제가 공병호 TV를 가끔 보시는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채용 비리도 아니고 입찰 비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사무와 관련된 범죄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의혹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선거 범죄지 않습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지 않습니까?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모두 다 조작값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조작값의 의미가 뭡니까? 규칙이란 거 아닙니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제조 만들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본인들이야 숫자를 만져도 그냥 발표하고 나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뭐 대법관들은 다 자기 편이니까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아도 하살표 투표지가 나와도 사전투표 용지가 인쇄된 것이 명백하게 양쪽으로 다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자른 것처럼 그렇게 한 표들이 재검표에서 뭐 태산처럼 나와도 대법관들이 다 선관위를 여러분들 봐주기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회계 망측한 여러분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숨길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들이 만든 득표수를 스스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물론 조재인이나 천대엽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 득표율보다 이례적으로 큰 현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실시됐던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신 나간 애들 아닙니까? 표본 수가 3만, 5만, 10만, 1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히 큰 당일 투표자 그룹 표본 1하고 사전투표자 그룹 표본 2에서 그렇게 표본 수가 큰데 어떻게 통계적 특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특정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선거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들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의 격차가 어떻게 10% 15% 이렇게 차이가 나냐. 표를 수시로 넣어줬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냐. 어떻게 국민의힘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마이너스 15가 나오냐. 표를 훔쳤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거를 조재인이나 천대엽이나 이동훈이나 민유숙 같은 그런 대법관들이 그게 문제가 없다. 과학을 새로 쓰라 이야기야. 통계학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선거 사무를 주도한 자들이 지금 주도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못 밝히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나라가 골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악담이 아닙니다. 세상사는 다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 거대한 악 말고 제가 여러분들 글을 쓰는 작가 출신이지만 말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 범죄는 너무나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걸 다 듣고 가겠다는 것은 나라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다 망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도둑놈들 사건이 2020년도 4.15 총선을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걸 밝힌 책이고 그다음 도둑놈들 5건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공직선거를 해부한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모두 5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서점에서는 뭐 별로 예,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예, 금서처럼 그렇게 어떤 분이 예, 책을 사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기부를 하겠다 했더만은 예, 그렇게 논란이 되는 책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예. 도서관 뭐 직원도 예,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하고 자기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고생할 건지를 전혀 생각해 인간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눈앞의 이익 외에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런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져서 처음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뭐 지금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베스가 죽더라도 마드로가 그냥 뭐죠? 3년임 4년임 죽을 때까지 안 해먹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문정권 5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할, 지금도 아무 짓이나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두더지처럼 다 바뀌어버렸는지 참 보면은 딱하기도 하고.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안 보겠습니까? 부자들이야 나중에 어려워지면 다 떠나면 그만인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부산의 연제군가 아마 거기서 아마 지역구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국회의원을 한두 번 했을 겁니다. 쓴소리를 좀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민주당 내에서 좀 나이가 드신 이상민 그런 의원과 함께 정말 그 쓴소리를 잘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분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 김혜영 의원이 지난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낙선된 이후에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데 최고위원을 그동안 지냈죠. 뭐 이번에 김윤덕 조선일보의 선임 기자하고 아무튼 주말이라는 그런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많이 했네요. 김윤덕 선임 기자가 속내, 속마음을 잘 이렇게 끌어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뭐 가장 많이 읽힌 기사에 속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제목을 뽑은 것이 이해찬이 민주당을 망가뜨렸다. 이재명은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 예. 틀린 말이 아니죠. 이해찬이 민주당을 망가뜨렸다. 바른 말입니다. 이재명은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분위기니까. 예. 이해찬 씨는 여러분들 뭐 다른 것보다도 김혜영 전 의원은 뭐 그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지만 사실 이해찬 씨가 2020년도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면은 이해찬 씨가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전투표 조작의 전모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모르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당대표니까.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는 또 추미애
당시에 당대표가 맡았으니까. 뭐, 이 문제가 완전히 이제 덮어지면 모르겠는데, 만약 이 문제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가지고, 훗날이라도 있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문제가 공론화가 돼서 관계자들이 색출하게 되면은 아마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2020년도 4.15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이해찬 씨는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민주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은 그 유명한 양정철 씨지 않습니까? 그 이해찬이 당을 망가뜨렸다. 김혜영 전 의원이자 전 최고위원이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런 기사입니다. 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고 올해 47이네요. 그러나 김윤덕 씨 선임 기자도 그렇고 여기 김혜영 의원도 뭐 핵심은 전혀 언급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핵심을 언급 안 하니까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더라도 진심이 담길 수가 없고 정확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원로에 해당하는 이해찬 씨가 민주당을 망가뜨렸다. 그 여러분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은 2년 만에 작심한 미스터 쓴소리 전 민주당의 최고위원 김혜영 정치를 10년 하는 동안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기자로서 김윤덕 최고위원이 참 잘한 거죠. 아마 김윤덕 씨가 안 했네요. 김아진 기자가 했네요. 김아진 기자가. 민주당 다수가 침묵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보기가 힘들다. 민주당 침묵 안 할 겁니다. 여전히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민주당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문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번의 공직선거에서도 모두 다 여러분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바로 바뀐 사람 같으면 당연히 특단의 조치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과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연히 득표수 조작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7번이 되어 왔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전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과거의 추세를 가지고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7번 조작을 했는데 다음은 안 한다. 그거는 논리적 비약인 거죠. 전망이라는 것이 뭐 100% 맞을 수가 없지만 문정권 하에서 5번의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2번을 조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남은 2번의 공직선거인 2024년도 4월 10일 총선과 2027년도 대선을 조작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젊은 날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포캐스팅, 전망이라는 것은 과거의 추세선을 가지고 전망하지 않습니까? 7번을 조작을 했으면은 아주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런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다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해찬 당대표에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당이 이렇게 망가진 모든 책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습니다. 당시 철저한 진영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쪽을 나쁜 놈으로 만들까만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던져야 표가 될까 그 궁리만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만이 선이었습니다. 저쪽은 악인이 우리도 뭘 해도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김혜영 씨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나마 쓴소리를 잘하는 김혜영 씨 47살 저하고 연대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선악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저보다 더, 예, 더 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배 차이가 10년 이상 나지만. 당이 이렇게 망가진 모든 책임은 이해찬 대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찬 대표가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의 중심에 있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밝혀질 수가 없으면 나라가 골로 갈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를 모두가 다 덮고 넘어가겠다. 세상은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뿌린대로 거두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다 덮고 이 악을 다 그냥 쉬쉬하며 다 덮고 가면은 나라가 골로 갈 겁니다. 그 문제는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한계인 겁니다. 그 문제는 절대 언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찬 씨가 2018년 8월 전당대회 때도 20년 집권론을 내세웠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8월 28일 날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20년 집권론 당연하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문재인을 좀 대통령 당선시키고 나니까 예? 자신감이 생긴 거죠. 2018년 지방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보니까 야 이건 진짜 장기 집권이 가능하겠구나. 그것이 2018년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이해찬의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론이 나오는 겁니다. 퇴임할 때가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을 마치고 8월 28일이니까 예. 그때는 뭐 두 번 연거푸 뭡니까?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석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서울의 49개 여러분들 국회의원 가운데서 세석 빼고 여러분들 다 46개를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그래서 이렇게 장기 집권론이 나온 겁니다. 이 기자도 그냥 딱 시침이 떼고 묻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은 180석으로 대승해산 했지 않습니까?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그게 독이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코로나 대응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코로나 대응의 결과는 뭐가 코로나 대응의 결과인가? 그건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 압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업보를 한국이란 나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어마어마하게 치울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일 총선을 치른 다음에 다수석은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믿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표를 세는 자들이 득표수를 다 만드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거짓말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4.15 총선 당시에 서울특별시 49개의 사전투표 조작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거의 전부에서 뭡니까? 마이너스 값입니다. 차이 값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규칙적인 그래프가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 투표입니다. 미래한국당이나 기독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은 다 여러분들 표를 사전 투표를 빼앗아가지고 왼쪽으로 밀어넣고 차이 값이 마이너스고 자기 편인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여러분들 다 플러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김기현 후보가 있는 지역구 일산 남구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적용해가지고 표를 3031표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2020년도 15% 이런 빼앗았고 2018년 울산 교육감 선거 20% 빼앗았고 2020년 지방선거 울산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눈치를 봐서 조작값이 훨씬 낮은 100장당 5장 5%를 빼앗았고 2023년 부산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 됐는데 35%나 빼앗고 국민의힘은 연먹으라 해가지고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는 15%를 빼앗고
이렇게 뭡니까 하는데 뭐뭘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쓴소리니 뭐 된소리니 아니면 구린 소리니 모르겠는데 다 거짓말쟁인 겁니다.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사기가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의 악취와 진동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게 다 여러분 어디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도둑놈들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여러분들 한 달에 안 돼서 실시됐던 2022년 여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5건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발간됐던 모두 5건의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여기서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이 책임져야 될 가장 큰 여러분들 그 예, 죄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를 광범위하게 실시한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밝혀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향해 전진할 때는 선이 이길 것이다. 정의가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뭐 전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가 부정선거를 인해 가지고 크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작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은 나이에 걸맞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서 책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를 하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주제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죠.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은 다들 생계를 어떻게 꾸릴까 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신문지상 같은데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가 노후의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이제 노년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정보들은 이제 앞으로 길어지는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는 30대, 40대, 50대에서 대단히 유익한 그런 콘텐츠가 될 것 같다. 살아본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것에 수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노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반전 인생인 거죠. 이 후반전 인생이 아주 깁니다. 김형석 전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처럼 100세를 넘는 경우는 앞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꽤 많아진 것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경험자들이 오늘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는 왕개미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노후 리포터가 상당히 이제 읽을 만하죠. 퇴직 이후에 매달 19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으면 일하지 않고 중산층이다. 그러면 은퇴 귀족층은 얼마나 수입이 생길까?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자가 젊은 분일 텐데도 아주 호소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별반 중요하지 않다. 진짜 실력은 당신의 경제활동의 종지부를 찍고 난 다음부터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후에 월급이 끊기기 때문에 현역 시절에 준비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연구소가 발표한 농협투자증권이 100세 시대 연구소에 따르면은 노후소득 피라미드의 꼭대기층에 살면서 생활비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은퇴 귀족층이 월소득이 525만 원. 그러니까 근로소득 노동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이게 세전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 상류층이 372만 원 8.1%고 그 다음에 월 2.5% 8.2% 은퇴 중산층이 198만 원 33.1% 상대 빈곤층이 125만 원 60세 이상 완전 은퇴 가구 세전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아마 NH투자 정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분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은퇴 귀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냐, 이 정도 소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소득을 어디서 대부분 은퇴자들은 염출을 할까 이렇게 보니까 공적연금이 2021년이 훨씬 더 2011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이제 그 다음에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11%밖에 안 되네요. 사적연금 5.8%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아마 공병호TV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노후 문제,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노후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그래프를 가지고 아마 제가 방송을 한번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상당히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배당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노후에 상당히 중요한 수익원을 삼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내보낸 적이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주식시장이 단단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아직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또 약간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10년 20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수익성이 썩 좋은 편도 아니고 주식시장이 잘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식시장이 잘 성장하려면 실물경제에 좋은 기업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에 이제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참 잘하대요. 젊은 사람들은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소득도 상당히 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상반기에는 기술주들이 대거 급등했기 때문에 수학개미들이 돈을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테슬라라든지 뭐 메타, 구글, 애플, 엔비디아 이런 데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기사들에서 정말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댓글에 의견을 남긴 직접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의 의견에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보시면은 제 나이 64세에 아직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유유자적하며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둘 말합니다. 일 없이 사는 것이 제일 고통이라고.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얼마를 벌든지 할 일이 있고 그에 상응하게 수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금도 좋고 금융소득도 좋고 월세 수입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중에 제일은 제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입니다. 654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21명이거든요. 공병호TV에서 얼마 전에 한 은퇴연구소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올린 칼럼을 올린 내용을 소개해준 게 있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게 되면은 백두산처럼 소득을 쭉 벌다가 봉우리에 도착한 다음에 은퇴 시점부터 그 다음에 인출하기 시작하는 소위 봉우리가 있는 산처럼 생각할 게 아니고 그분 말씀은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개마고원처럼 은퇴를 하더라도 가능한 일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도록 해가지고 그 돈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개마고원처럼 은퇴를 하더라도 경제 본인의 그런 생활비 정도는 벌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근로소득을 벌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자산 자체가 굴러가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평한 그런 개마고원을 개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이분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축적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일을 하는 기간을 늘려가지고 자영업이니까 가능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 자산이 생활비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어떻든 사람은 청년기든 중년기든 노년기든 간에 시간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생산적인 용도로. 그런데 고정적으로 시간이 나가는 그런 활동이 없게 되면은 여행도 맨날 다닐 수가 없고 친구도 매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뭐 활동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되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직장을 출근할 때는 그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은 항상 나가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갖고 있고 그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데 그것을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거죠. 퇴직 이후에 연금 포함해서 부부월 400만 원 정도 제가 수입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상류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고정지출, 병원비를 제외하면 그저 아무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살 정도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은퇴 기족이 525만 원 정도의 근로하지 않고 들어오는 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은퇴 기족이란 용어를 쓸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분 말씀처럼 세금 나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조시하고 준조시의 부담이 노년에도. 그다음에 이제 인생의 행복이란 노후에 있겠죠. 죽을 때까지 아프지 말고 그거는 말 수가 없는 건데 최대한 자기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다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날 약주 같은 걸 많이 했으면 좀 많이 줄이고 요즘에 건강 정보들이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또 노력하게 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 베토벤이란 분이 이제 이런 댓글을 참 정성스럽게 많이 남기시는데 오늘도 예외가 없네요.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적당한 나이에 퇴직해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양쪽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이 아닌 이상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은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줄 알면 노는 것이 마냥 지겨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때로 몰려다녀야 그걸 노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갑자기 혼자 된 느낌이고 뭘할줄 모르는 겁니다. 따로 똑같이 친구와 어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혼자 시간을 보내는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이 노후에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 일종의 테크닉은 꾸준히 연마하고 소재를 찾아야 됩니다. 젊은 날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좌익은 타익은 간에 혼자 보내느냐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요. 퇴직 이후에 정확히 5년이 지나면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를 거의 100% 단절된다고 보면 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노하우. 연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베토벤님 말씀처럼 이렇게 경험자하는 이야기가 천금 같은 지혜인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아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좋은 그런 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노년을 사는 지혜라는 거죠. 제가 나이가 70인데 돈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두 가지 할 일로 생활을 단순화하면 극빈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쌓은 자기 철학적 지혜로 결과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미리 실망 마시고 미리 걱정 마시고 긴 노후 시간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뚜렷한 특성이 욕망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살 것도 많이 없어지고 나중에 나이가 좀 많이 들게 되면 여행도 뭐죠? 뭐 별로 이렇게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여행 가면 또 고되고 힘드니까. 요즘에는 그리고 유튜브를 가면 뭐 가보고 싶은 데로 또다 가볼 수가 있으니까. 큰 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몸만 건강할 수가 있으면. 그래서 잘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도 위로가 되는 거죠. 은퇴 이후에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은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이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아까는 400만 원 됐는데 100만 원 나간다고 해요. 국가에 주는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제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통계 자료도 한번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미 좀 나이가 들어보신 분들의 경험담도 들어보게 되면은 좀 젊은 분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저보다 좀 노년을 일찍 사신 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예, 참조할 거는 참조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글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도 잘 보내시고 좀 젊은 분들이 방송 보시게 되면 경제적으로 나중에 궁핍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도 잘 하시고, 요즘에 뭐 젊은 분들은 나이가 든 세대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잘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이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이 공직 선거를 해보한 5권의 도둑놈들 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노후가 바로 한국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체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독서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톨스토이의 인생론입니다. 예, 이 책은 이제 아주 두터운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은 그런 얇은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은 이제 톨스토이의 인생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톨스토이 인생론인데, 원래 책은 이만큼 이제 두터운 책이었습니다. 아주 두터운 책이었는데, 이 책은 이제 그 두터운 책에서 조금 이렇게 압축한 그런 책이니까, 사실 이 책을 좀 제대로 보시려면 아주 두꺼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레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좋은 책들을 많이 부활 안내 카르리나 이런 책을 쓰신 분이죠. 그런 뭐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소설가이자 문호인데 말년에는 조금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너무 이상주의적 성향이 가지셔가지고 본인 책에 대한 그런 판권을 그냥 뭐 사회 무료로 그냥 기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내하고 좀 다투었죠. 아내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별거 생활도 좀 하고 죽음도 그냥 거리에서 맞았던가 아마 그런, 제 기억이 정확하면 그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책은 한번 소개해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은, 오래전에 한 나이가 드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좀 일찍 그 부인이 좀 몸이 오랫동안 아팠을 때이 책을 가지고 상당히 마음의 위안을 몇년 동안 가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 되면은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한번 읽어야겠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죽거나 돈과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인간의 존엄성을 잃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 인생론에는 자기보다 앞선 그런 고전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읽었던 에피텍토스의 인생론, 행복론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15쪽에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재산, 인간의 존엄성을 잃는 것. 인간의 존엄성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직함, 성실함, 또 올바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패대기가 치는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에픽테토스의 그런 주장이 2000년 이상의 그런 세월을 넘어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슬픈 것이다.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존엄성을 스스로 그냥 소멸시키는 행위지 않습니까? 현명한 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는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과 상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참 중요하죠. 과거는 흘러간 것이고 미래는 현재가 되기 전까지는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든 간에 철이 들기 시작한 시점에는 학창시절은 학창시절대로 청년기는 청년기대로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이 보기에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젊은 날을 되돌아보면은 아주 언짢았던 기억이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악수를 할 때 그 사람 눈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을 보고 악수하는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거든요. 그 이제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돈풍이나 있고 하니까 좀 오만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한 번은 강연을 갔는데 어느 부잣집 출신으로 외국계 제약회사의 사장이었던 분이 있는데 젊은 날 제가 볼 때도 언짢았어요. 강의를 초대받아 갔는데 그러니까 뭐 본인이 부유하게 컸고 공부도 외국에서 많이 했고 하니까 저 밑에 직원들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적으면 이제 웃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을 굉장히 외모라든지 또 외관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의 현자인 세네카는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분노가 커간다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걷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순간 몸과 혀를 움직인다면 분노를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격언이 통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투자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일종의 활동이라는 거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내용을 저는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분노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한 번쯤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조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철학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철학자 리히덴베르그는 말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24쪽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람이 이제 허무감 같은 것이
엄습해 올 수도 있고 또 사람 기분이란 것이 아주 늘 변덕하고 변화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까닭 없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까닭 없이 슬퍼질 수도 있고 까닭 없이 힘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것이 사람이야 참 변덕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는 하루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질문을 던지고 답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생애 순간순간을 좀 알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오래전에 봤던 빅터 프랑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집을 짓거나 땅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고 열매를 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는 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 우리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보이는 일들은 이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야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니까 떠오른 내용이 이제 지난해입니까?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이 이제 불의에 그냥 그런 병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내용을 엊그제 공대일리 신문에 칼럼으로 썼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전 명지대 교수로 있던 김정훈 교수가 김정주 회장이 2019년인가 이름들 한 모임에서 바이올린 켜는 것을 사진을 이렇게 중앙일보인가 이게 올렸더라 조선일보인가에 올렸더라고요. 중앙일보겠네요. 그 재능이 참 있었던 사람인 거죠. 기업가로서 날렸지만 그렇게 아주 바이올린도 상당한 수준까지 이렇게 기량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 아까운 사람인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고 좋은 게임을 만들고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자기 영혼, 자기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항상 뭐죠? 이렇게 업돼 있는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위기나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마음을 지키는 법을 본인이 모르면은 그때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영혼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김정주 회장이 그 젊은 날부터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참잘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그 어려울 때 별거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자기에게 이런 정신적으로 그렇게 어렵거나 사업적으로 어려운 게 없었을 겁니다. 김정주 워낙 출중한 그런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님한테 다 여러분들 아뢰고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 뭐가 대단한 문제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큰 짐이라는 거가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죽음만큼 여러분들 대단한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영혼을 지키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들 뭐 사람이 그냥 강하게 보이더라도 너무나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는 자기를 통제를 하기가 힘들거든. 영혼을 지키는 법을 젊은 날잘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은 훨씬 더두배 이상 정도로 살았어야 될 그런 너무나 귀한 그런 인재였는데. 그분은 참 자주 생각이 나네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참 너무 아까운 인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영혼과 같은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톨스토이가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선을 비롯한 몇 신문에 그 좌파 진영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만화가 이런 예술가가 또 그 밑에 직원을 이렇게 손을 댄 그런 내용이 조선일보의 만물상에 이렇게 나왔더군요. 진역형을 받았던가. 사람은 그 자체가 그가 많이 가진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간에 그 인간이 그 자체가 존중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톨스토이 이야기 이해하면은 모두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식들이나 손주 손녀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아무리 세상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어느 부모의 그 많은 애정과 손길이 닿아가지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좌파 진영에서 그렇게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 모든 것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쇼펜하우어의 글을 인용한 건 참 귀한 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취라든지 지위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타인을 존중하는 거가.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책들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5권까지입니다.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선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고 참정권을 사수하는 그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노후와 그리고 우리의 자식 세대들의 앞날이 결코 전체주의화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독서하는 시간 여러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도 톨스토이의 인생론 3부작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다시피 평소에 이제 참 건실하게 사업을 키운 한 노년의 그런 사업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집에 이제 한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톨스토이 인생론이 크게 도움을 줬다. 그 언젠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원을 성취하게 됐습니다. 톨스토이 인생론에 나오는 내용은 톨스토이 인생론입니다. 예, 인생론은 많은 그런 고전에서 인용도 하지만 그 인용문을 그냥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가 소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글출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지막 계명에 그의 모든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너희가 믿는다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78쪽에 있는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하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데올로기도 변하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제가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40부터 시작해서 썼기 때문에 저 서가의 여러분들 그동안 썼던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그런 골격은 변함이 없지만 아 작가도 이렇게 세월과 함께 자기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변해가구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거든요. 예.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죠. 그런데 예. 이 제가 만일 이 글을 썼으면은 사랑도 여러분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예. 남녀간의 사랑도 변하는 것이고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만일 이 글을 썼다면은 예. 유일하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죠. 그게 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도 변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톨스토이 글을 읽으면서도 예. 자기식으로 이제 해석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이런 불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예. 진실을 말하는 것은 훌륭한 재단사가 되거나 훌륭한 농부가 되거나 아름답게 글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에 능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복해서 하지 않았던 일은 수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 익숙해지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84쪽에 진실을 말하는 데 익숙해지는 법. 지금 우리 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많은 문장인 거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익숙하기 위해서는 예, 연습이 필요하고 반복을 해야 익숙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 이후에 한참 젊은 그런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입을 나무라기 전에 아, 저 양반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가 몸에 그냥 배어 있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이 톨스토이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진실도 그냥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계속 이런 말해와야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진실 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능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서려면 엄청나게 이런 연습을 해야 반열에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실과 진실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사실과 진실을 예, 말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렇게 할 겁니다. 30대도 그렇게 하고 40대도 그렇게 하고 본인이 대우각성해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친 폭풍우 속에서만 진정한 항해사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만 군인의 용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용기는 인생에서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료한 그런 표현이죠. 위험하고 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항상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
자신이 가진 것이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톨스토이가 자신의 저서인 인생론에 여러분들 실은 내용입니다. 멋있죠? 너무나 정확하죠?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필요 없는 많은 학문을 공부하기보다는 삶의 기본 원칙 몇 가지를 아는 편이 더 낫습니다. 삶의 주요한 원칙은 당신이 악을 저지르게 않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끕니다. 그러나 많은 필요 없는 학문에서 얻은 지식은 당신을 자만의 유혹으로 이끌어 삶의 기본 원칙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선거무효소송에서 이런 대법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법 기술자들인 거죠. 예. 수만 가지 이름들 법문을 외우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직업인으로서의 항로에 주춧돌이 되는 아주 뚜렷한 몇 가지의 삶의 원칙이 바로 서 있으면은 무학인 농부가 훨씬 더 삶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스스로 책임지라. 예. 옳은 일을 하라. 그거는 뭐 굳이 뭐죠? 예. 무슨 박사학위를 받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여러분들 지금의 거짓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고관대직들도 많지 않습니까? 3선 의원, 4선 의원이 하지만 입에 이런 거짓말을 그냥 물고 다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많은 학문을 공부하기보다는 삶의 기본 원칙 몇 가지를 아는 편이 더 낫다는 거죠. 네. 인간 개개인의 삶이나 인간 사회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상 속에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회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에 일어났던 일들 이면에 있는 그 일을 생기게 한 사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적합한 표현이죠. 신념,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에 그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면에 있는 그 일을 생기게 한 사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대한민국은 해방전국부터 1948년까지 예. 대한민국을 소용돌이를 휘몰았던 좌우익의 대립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예. 그때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극성했지만 지금은 이데올로기하고 당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다 여러분들 어울려져 가지고 사회에서 이런 너무나 많은 불법과 비리와 부정의가 여러분들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상. 이 신념이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반듯한 사상. 자,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개해드리는 도둑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정상국가로 복원시키기 위한 이런 선거 공정성 회복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도자를 정직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톨스토이의 인생론 3부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이 톨스토이 인생론은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조금 이렇게 그 많은 좀 두터운 내용 가운데서도 한 140여 개의 그런
내용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묶은 책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내용을 보시기를 원하시게 되면은 좀 두터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격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예,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위대한 사상가이고 1869년 전쟁과 평화를 발표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톨스토이는 인생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진 바가 있다. 나 자신이 주기적으로 되풀이해 읽을 책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쓴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릴이라는 잊혀도 이 책 인생론만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쓴 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가 스스로가 세상에 궁금해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한번 정리정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책을 집필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루소, 아울렐리우스, 에피텍토스, 파스칼, 부처 등의 글을 발췌에 수록했다. 하지만 그저 발췌만 해서 실은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나의 언어로 사상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신이 궁금했던 사랑, 죽음, 교육, 종교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그의 사상을 집약해서 인생론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신적인 노력과 인생을 아는 기쁨은 육체적인 활동과 휴식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활동 없이는 휴식에서 오는 기쁨은 없습니다. 정신적인 노력 없이는 인생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같은 문장이라도 대하시는 분들마다 또는 단상도 다를 것이고 해석도 다르겠지만 정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인생을 아는 기쁨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활동 외에 사람은 정신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적인 활동이 없이는 인생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누릴 수 없다기보다도 인생을 아는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없겠죠. 짧은 표현이지만 참 한번 생각하게 많은 듯 지적인 활동이 없이는 삶은 우리를 일하지 않고 한가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투쟁이며 여정입니다. 선은 악과 투쟁해야 되며 참은 거짓과 투쟁해야 됩니다. 삶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 속에서 성스러운 빛으로 우리를 비추는 이념들을 실천하는 길로 이끄는 발걸음이며 움직임입니다. 주세페 마친이란 분인데 로마 공화정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아마 그런 통일운동에 기여한 분이 모아입니다. 예. 삶이 이름 녹록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설화를 떠나가지고 가족을 이루게 되면은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분은 또 정치인이었으니까 투쟁 역사가 오래되니까 선은 악과 투쟁해야 되고 참은 거짓과 투쟁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악한 세력들하고 그냥 악한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악한 세력들하고 여러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실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164쪽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불확실함 속에서도 앞으로 잘 될 거다. 그 문제가 밝혀질 거다. 악이 척결될 거다. 사악함이 여러분들 단죄의 대상이 될 거다. 그런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선이 승리할 것이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올바름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이야기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가 이런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톨스토이는 인생론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복이 됐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 3부작, 3부작 톨스토이 3부작을 오늘 두터운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두터운 책은 없네요. 읽어야 될 책이 또 많으니까 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뭐 시사 문제는 항상 이게 다투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투어야 되고 또 계속 흘러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독서 코너가 많은 분들이 뭐 아직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콘텐츠니까 저 자신도 이제 좀 재충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나이가 든 사람이 보는 그런 시각이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젊음이 갖고 있는 그런 박진감 외에 나이가 든 사람이 갖고 있는 원숙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이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5권 이 책들이 참 여러분 귀한 책입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왔는지를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부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에서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해왔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참정권을 어떻게 박탈해왔는지를 낱낱이 여러분들 밝힌 책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날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가 제가 선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시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선물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활동에 여러분 힘을 힘껏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